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산킬 미술원의 김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배우님이 촬영을 하러 오기로 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촬영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셔서 드디어 작품명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오늘은 작품명을 없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그림은 2019년도 한양대 시인대회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원래 한양대 유형이 예전에는 그라데이션 채색이 안 되고 면채색으로만 이제 그림을 진행하게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라데이션 일반대 유형처럼 그냥 사실적 표현을 해서 그림을 진행을 해봤고 제시물로는 스틸보빈이라는 되게 낯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스틸보빈이라는 제시물이랑 흔히 알고 있는 이 나무 집게, 네. 그리고 스틸 보빈에 담겨 있는 이 실정도가 되겠네요. 네. 스틸 보빈은 이제 미싱에 들어가는 실타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실이 나온 거고요. 실이 담겨 있는 느낌을 같이 연출해줄 수 있는 그런 제시물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를 여기다 껴서 제품들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파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무 집게는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럼 나무집게는 설명을 그냥 알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이제 제재물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구성을 표현하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제죠 그냥. 네, 그렇게 나왔고 제재물의 특성을 활용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실타래가 나왔기 때문에 실타래가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듯한 이렇게 곡선을 내는 느낌으로 공간 구성을 빼줬고 집게로 이제 이런 선재 방향을 잡아당겨서 조금은 재밌게 바꿔주는 그런 집게 특성도 활용하고 네, 선재 방향성도 다양하게 뽑을 수 있게 연출을 한번 해봤고 집게가 이제 찝는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찝혀서 매달려 있게 이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색깔을 이제 주제부 쪽에만 몰아서 사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강렬한 레드 색상이 주조색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레드 색상과 보색을 이루는 초록색 그래서 보색대를 통해서 수선을 집중시켜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완전 다 무채색을 사용해서 시선이 주제부에 훨씬 더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면 연필로 소멸을 해서 개체를 몇 개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림자 표현도 네, 소멸을 진행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소재의 다양성? 네, 그런 거 정도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림자 표현 같은 경우에는 물감으로 하게 되면 얼룩덜룩하고 좀 안 이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멸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은은한 느낌을 연출하기도 좋고 네, 사용하기도 편하죠. 네, 그래서 비교적 완화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네, 소멸을 그림자 표현에 활용을 해줬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일단 앞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다음 그림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네,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속 부분을 채색을 해주고 있고요. 저쪽은 마스킹 필름을 해서 외곽에는 상관없이 일자로 금속 겨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마스킹 필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 덩어리 부분에 어떻게 잡아줘야 될 때 잡아주고 튀어나온 부분 밝게 표현해주고 하면서 입체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를 사용할 때 조금은 오코색을 섞었어요. 왜냐면 웜그레이를 사용을 하려고 한 건데 그냥 쿨그레이를 쓰면 그냥 그레이 써도 되는데 웜그레이 계열을 쓰려면 아무래도 난색 계열을 섞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코계열 섞었을 때 가장 예쁜 웜그레이 색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코계열 섞어서 채색을 해줬습니다. 앞에 있는 메인 말고 뒷부분에 있는 건 앞에 있는 메인 트리보미보단 조금 연하게 조금 밝게 채색을 해줘서 앞뒤 차이를 내줬고요. 앞에 있는 실은 레드 색상을 써가지고 주제부가 가질 수 있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강렬한 레드 색상을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색이죠. 크리스마스 느낌 나기도 하고 그래서 레드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초록색으로 앞부분에 있는 실
하나도 있는 실 색상을 칠해줬고, 집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연의 색을 사용해줬어요. 본연의 색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실감 있는 집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무 색상 그대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뒷부분에는 앞부분에 있는 이제 앞 집게까지만 원래 색상을 사용을 했고, 뒷부분에 있는 집게 같은 경우나 실 같은 경우에는 이목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레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색에 있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앞부분엔 색이 강렬하고 튀는 색깔, 그리고 본연의 색감 약간 요거 위주로 사용을 해줬다고 치면,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목 끌지 않도록 그냥 무채색 계열의 그레이 색상으로, 실도 그레이 색상으로 해줬고 나무 집게도 그레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그레이로 나무 집게를 칠하고 있는데, 그레이로 칠한다고 해서 나무 질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질감 표현은 똑같이 하는데 색상만 그레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앞에 있는 형태들보단 뒤로 물러나 보이겠죠. 그리고 근경에 있는 나무 집게인데, 저 부분은 애초에 본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어둠 양 자체를 늘려서 근경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저 멀리 이제 놓여져 있는 느낌으로 내기 위해서 소묘를 좀 해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소묘랑 혼용을 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림자 표현 또한 소묘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림자를 소묘로 했을 경우에는 물감으로 했을 때보다 붓터치도 안 남고 조금 더 뿌연 느낌이 있어서 그림자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 느낌과 뒤로 빠지는 형태들은 소묘를 사용을 해줬고, 화이트와 블랙 뭐 이런 부분, 색연필 뭐 이런 거를 써서 지금 다듬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감 표현에 있어서 빠졌던 부분 하이라이트 찍어주시고, 묘사를 하다보면 그림에 대한 완성도도 올라가고 마감이 되겠죠. 여기 앞에서 빠뜨렸던 실 보풀하기 같은 걸 해주면 조금 더 앞에서 이제 이목을 끌기에 더 좋은 묘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타원이 굉장히 많죠. 타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투시를 조금만 못 맞춰도 바로 투시가 나가보이는게 좀 티가 많이 나는 물체예요. 그래서 메인 물체를 너무 많이 그리는 걸 추천되지 않아요. 저거를 너무 많이 그렸다가는 시간 안에 완성도 못할 뿐더러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적재적소에 딱 포인트에만 스틸 모빈을 사용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힘을 빼서 나무 집게나 실로 조금 이렇게 면을 구성하고 화질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려운 형태가 나올수록 그렇게 해야겠죠. 뭐 포인트 주제 부분에 몰아주고 빼줄 땐 이제 빼주고, 어려운 형태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집중력이 있겠죠. 주제부에만 되게 복잡하고 약간 그런 형태가 몰려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 좀 더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 넣지 않는다 해서 단점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을 사용해서 조금은 면을 분할해주는 역할도 있고, 조금은 집게로 당겨서 집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출을 해준 것, 그리고 약간의 직선을 활용한 긴장감, 약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묘를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일반 조금 다른 일반대 유형에서도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그렇죠?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해도 된다고 문제에 써놓은 이런 하향대 유형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다른 재료와 혼용을 해서 색다른 느낌을 연출한 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이제 그림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